한방 치명단입니다. 뇌혈관 기능 좋고요. 혈액순환, 심혈관 예방에 좋은데 국내 최대 치명 함유가 30%나 들어가 있습니다. 마카 분말 황금 배합입니다. 치명, 마카, 부재료. 이봉규 TV 구독자님들이 한 박스 증정합니다. 1 플러스 1입니다. 전화만 하셔도 3일치 무료입니다. 3일치가 무료입니다. 전화만 하세요. 드셔보시고 선택하세요. 네, 이재명의 스나이퍼로 거부문투하고 있는 김사랑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선균 때문에 마약이 심각하다는 게 또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네, 아유 큰일이야, 큰일. 우리 나라가 아주 그냥 네. 옛날에 마약 청정국이었는데 마약 공화국이 되고 있어요. 마약 공화국인데 이제 네. 마약 이제 마약도 가방 못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마약 가방 못지 조선족. 조선족. 네. 한번 이거 마약 가방 못지 조선족을 한번 살펴봐야죠. 네. 그냥 올 순 없잖아요. 네. 마약의 원조가 적인데 지금. 네. 한 명 잡히면 이거 골치 아파요. 한 명만 했겠냐고요. 네, 조선족 일당 37명이 검거됐네요. 6개국에서 마약을 밀수한 조선족 일당 37명 검거. 네. 얘네들이 또 오면 뭐 다문화니 뭐니 또 혜택도 엄청 받잖아요. 지금. 그렇죠. 아. 그리고 또 선거에서도 엄청난 그 파워를 많이 하잖아요. 부인은 강남 마약 급료에도 연료가 됐다. 부인이 누구야 저? 조선족. 부인? 조선족 부인? 난도 이것도 이거 오해할 사람 있어. 부인하면 이성균 부인인 줄 알고. 부인은 이제 강남 마약음료, 그 청소년들 강남 마약음료 있었죠? 네. 거기에도 연료가 됐다. 말이 조선족이지 중국, 저기 뭐죠? 한국말을 쓰는 중국인이요? 중국인이에요. 중국. 한국말을 쓰는 중국인. 중국인. 이게 이 마약이 젊은 애들한테까지 투입되면은 소리 소문 없이 중국 속국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무서운 애들인 거예요. 네. 이게. 옛날 아편전쟁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네. 야, 그럼 여기에 그럼 우리 전과사범은 어떻게 관여가 되느냐 여보세요. 아, 여기 찌째명. 찌째명. 네. 그 조선족들이 찌째명이를 지지를 해요. 대림동 여기 제일 많은 종 애들이 누구예요? 이재명 지지했죠. 60만 조선족이 이재명을 지지해. 한국말을 쓰는 중국인들이 60만이 이재명을 지지라는 거예요. 예. 한국말을 쓰는 중국인들이 60만이 이재명을 지지라는 거. 얘가 대통령이 되면 중국 속국 되는 거나 다름없는 거죠. 네. 그러면서 우리도 대선 투표할 수 있다 주장까지. 예. 그러니까 그냥 속국이에요 속국. 그래서 지지하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 보죠. 예. 얘네들 조선족도 이거 참 큰일이에요. 이게 조선족들 파워 중에 여자들. 예. 여자 뭐 간첩도 있겠지만 이 차이나타운. 차이나타운이 엄마 엄마가 하거든요. 네. 이재명 그 성남시장 때도 이게 제일 커진 게 차이나타운이에요. 성남도. 네. 그 이제 여성들 파워. 네. 여성들 파워 사업가들 있죠. 모텔 음식점 다 여성들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을 축적을 해가지고 건물 빌딩 이런 거 여자들이 다 사요. 그게 조선족 여자 파워. 이 건국대 앞으로 시작을 해가지고요. 중국 동포 60명 중 45명이 여성, 큰 손들. 네, 네. 90년대부터 입국한 후 자수성가를 해서, 여기 봐봐서 지역 나오잖아. 수원, 성남 등에서 네. 부동산으로 큰 손. 이게 땅이요. 다 강남 옆이라 어마어마하게 비싼 데서 그렇지. 부동산으로 큰 손. 내년 총선이 왜 힘드냐면, 이런 애들 이재명 지지한다니까요. 그렇죠. 민주당 지지하고, 여기서 부동산으로 큰 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런 애들이 지금 그래서 내년 경기권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이게. 점점 커지는 차이나타운 그 뒤에 조선족 여성 파워 그런 애들이 수원 성남 등 경기권에서 부동산 큰 손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컷 한번 보여주세요. 점점 입이 커지니까 조선족 1호 국회의원 만들자. 이거 입법권 아니에요. 네. 그 애들이 전쟁에서 우리나라 잠식하는 게 아니라 법으로 이제 아주. 국회의원 만들어가지고 이제 잠식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유권자 중심으로 조선족 정치 세력화 움직임. 이 조선족이 아니라니까 중국 한국말을 하는 중국인들이 네. 국회의원 우리나라에서 만들면 우리나라가 뭐가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 것들 한번 보여주세요. 아유 뭐 무시무시하죠 네. 이게. 얘네들의 국가관이 뭐야? 우리의 조국은 중국이라는 거예요. 네. 중국 공산당 만세.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시의원이 되고 뭐. 공무원이 되고 자치 공무원까지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요. 주민자치법 기본 민주당 애들이 밀어붙이는 주민자치법의 기본 논란. 이젠 조선족도 정식 주민
지역사회의 중국화, 이 주민자치법의 논란이라는 거예요. 재외동포, 장기체류 외국인 등한테 주민자격을 주자. 아, 불법체류자들한테도 네. 주민자격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얼마 제일 많이 오는 게 우리나라는 중국인데 한국 거주 재외동포 80%가 중국인 중국인데 학생과 교직원도 주민자격. 아 이거 이렇게를 하면 이 주민자치법으로 해가지고 중국화가 되면 우리나라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중국의 속국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이거를 계속 검토를 하고 하겠다는 게 민주당 애들 아니에요? 주민자치법 있고로 짜장 속국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컷 한번 보여주세요. 얘네들이 그러면 뭐 중국인도 투표한다. 지방선거에만 있는 외국인 투표권. 이거 얘네들 이제 총선도 주장할 거 아니에요? 네. 대통령도 좀 있으면 중국인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치단체장도 지금, 지방선거 자치단체장도 지금 얘네들은 네. 자기네 그 중국인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 다음 것들 한번 보여주세요. 문제가 크더라고요, 보니까. 중국 동포 출신, 이거 안산시장 선거에 벌써 나왔어요. 네. 그러면 시장 선거, 시의원, 그리고 대통령 선거도 얘들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쪽수로 밀어붙이면. 그 다음 것들 한번 보여주세요. 온갖 거에 다 지금 다 끼고 있는 거예요. 외국인 12만 명 투표, 중국인이 80%라는 거 이거 지금 제일 문제 아니에요. 부정선거도 부정선거지만 이 중국인 투표 이거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 다음 것 한번 보여주세요. 내년 총선도 그래서 걱정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 빵길이 오빠. 이분 진짜 무서운 분이에요. 이분. 그러니까 아무리 베트남의 사위에 의해서 이제 지금 짜장 사위도 되겠어요. 외국인 정당 가입 허용법을 발의해요. 이런 거를 해요. 지금 이 빵길이 오빠가. 하여간 이거 진짜 간첩 같아요. 빵길이 오빠만 그래요. 이심 송심이라고. 우리 재명이 오빠는 또 뭐하냐. 경기도에서는 이거 이재명이 경기지사 때에서 중국 동포에게 재난기본소득을 내국인과 똑같이 이 짓을 왜요? 10만 원씩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얼마나 좋겠어요, 중국인들. 그게 표니까. 그러니까요. 자기네들을 지지하는 세력이고. 아이, 그렇지. 네. 그러니까요. 조선족한테 실업급여도 수령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외국인 중에 최다로 가져가는 거예요. 실업급여까지. 기본소득도 주고, 실업급여도 주고. 그거 제명이 만세 아니에요?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죠. 이 얘네들, 중국어 교재로 중국말로 수업을 해요. 무늬만 조선족 학교. 한국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무늬만 조선족 학교. 그 다음 것들 한번 보여주세요. 얘 큰일 난 거예요, 지금. 얘네들이 또 뭘 해요? 가방 못지로 하는 게. 마약 밀수 입었죠. 북한이 원조 아니에요. 북한하고 제일 가까운데 마약 원산국에서 가지고 오는 가방 못지가 조선족인 거예요. 얘네들이 얼마나 그 깊숙이 들어오냐면 10만 명분의 마약을 밀수 걸린 것 걸려서 걸린 것만 거, 걸린 것만 어디로 옮겨다니면서 보관하냐. 원룸을 한국말을 잘하니까 지리도 너무 잘 알아요. 원룸 옮겨다니면서 보관하다가 걸린 거예요 지금. 이거는 그냥 걸린 거 일부분이에요. 그 다음 것도 한번 보여주세요. 10만 명만 있겠어요? 이거 또 요거는 그냥 일반 아주 그냥 밑에 찌라시 조금 조만한 짜증으로 한 잔챙이들이 그러지만 아태엽 회장 이 아태엽이요 이재명하고 엮인 아태엽 회장도 그렇죠. 이것도 조선족한테 물반입을 받았다고. 뭐 마약을? 아니죠. 이거는 뭐 그림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 할 적에 그때 당시에 있었을 적에 그것도 다 대북 제재 걸리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도 조선족한테 받는 거. 북한 거를 어떻게 자기네가 우리가 쉽게 구할 수가 없잖아요. 짠챙이는 마약. 어? 좀 약간 굵직한 놈들은 이런 것들을 하는 거, 이런 거. 정치권에 끼어가지고 이 짓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선족들이 가방 못지 역할을 하는 거. 마약 가방 못지, 그림 가방 못지 뭐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거예요. 북한에 있는 것들을. 예. 그 다음 것들을 한번 보여주세요. 문제가 커요, 진짜 이거는. 여보세요. 그것만 아니냐. 옌벤 조선 자치주와 계약한 쌍방울. 이거. 옌벤 자치주, 조선 자치주. 여기가 조선족 있는 동네 아니에요. 쌍방울이 여기서 마스크 사업을 했잖아요. 지호영과 같이. 이거 그 마스크 사업이 어떻게 됐겠어요? 결국은 뭐 쌍방울 대납권 뭔건 해가지고 결국은 이재명의 그 뭐 정치자금으로 쓰리쿠션으로 돌고 돌아서 온거 아니에요. 딸랑 마스크만 하려고 이 지랄을 했겠어요. 여기까지 가가지고 중국을 통해 가지고 돈이 오고 가고 쌍방울을 통해 가지고 그 대북 자금 800만 달러 이런 거 그렇게 다 한 거 아니에요. 이 쌍방울하고도 연관이 있는 거 이게. 그 거기에 이제 그 거래의 중심에는 조선족이 껴가지고 쌍방울도 껴 있는 거예요. 쌍방울도 거래하려면 조선족이 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치, 예. 그 다음 것들 한번 보여주세요. 여보세요. 그것만 있나. 그 전 정부가요 그렇게 친중을 좋아하다 보니까요
이 행정관 이 새끼들도요. 요 안에서도 뽕을 해, 뽕을 이렇게. 그래서 나는요. 이제 공무원들 있죠. 공무원, 경찰 이런 애들 이거 다 이거 달달이 주에 한 번씩 이거 검사해야지 된다고 보는 거야. 이거 정치인들 특히 너 제명이 저거 머리 맨날 염색하잖아요, 저거. 아, 머리 염색 왜 하는 거지? 아니 그 뭐 연예인들이나 이런 애들 뭐 마약 검사 그거 뭐 피하려고 머리 박박 밀거나 아니면 염색 자주 한다면서요. 아, 염색하면은 그게 마약 그 검출 잘 안 되게 하려고. 아, 검출이 안 되는구나. 아니 그거 그러니까 그거 좀 그게 힘들어지는가 보더라고요. 박박 밀거나. 그래서 그때 누구는 뭐 밑에 털까지 다 밀었다면서요. 그거 검출 안 되게 하려고. 아. 털 밀거나 아니면 염색 자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정치인이나 연예인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딴따라 연예인들만 잡을 게 아니라 공무원 새끼하고 정치인들도 이거 수시로 이거 이틀에 한 번씩으로 요거 체크 좀 해야지 된다고 봐. 아니 행정관이 이 짓을 하는데 정치인은 문정부 행정관입니다. 그러니까요. 청와대 텔레그램을 통해 가지고 호텔에서 투야. 아니 정치인도 해야 된다니까요. 네. 공무원들도 수시로 해야지 돼요. 이제 이틀에 한 번꼴로. 옛날에는 이거 유흥업소 종업원들이나 했는데 요즘은 그러니까. 아 행정관이 하는데 이거 다 해야죠 이제는. 이틀에 한 번꼴로 해야지 돼요. 특히 정치인들 이제는 하루에 한 번꼴로 해야지 돼요. 그냥 염색 자주 하니까. 네. 북한 보위부 간부들, 중국 조폭과 직접 마약 거래를 한다. 이렇게 됐잖아. 조선족 조폭이에요, 이거. 예. 이런 애들. 예. 직접 하는 거야. 말이 통해야지 하니까 조선족 조폭계들인 거야.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이 마약인 거죠. 예. 북한인도 중국인도 마약 중독.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것이 넘어와가지고 그렇게 한국은 북한산 마약의 큰 고객이라는 거야. 아까 그 이성균이나 이런 애들 걸리는 이유가 뭐겠어요? 가장 순도 좋은 게 북한산이니까. 그렇지. 예, 예. 그 다음 것들 한 번. 그러다가 이제 재수없게 걸린 거죠, 이제. 이게. 예, 이게 조직 폭력 뺏기고, 이제 북한산 마약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오는 거죠, 이제. 여기 흑사회, 중국 흑사회. 중국 국내 조폭, 이렇게. 삼합회. 예, 국내 조폭기. 조폭입니다. 조폭 끼고 해가지고, 이렇게, 북한산 마약이 들어오는데, 이 북한산 마약이 아주 가장 좋은 건데, 이성균이나 이런 애들이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지금. 그 재수없게 얘가 하나 걸렸는데, 이거 딱 하나 딱 잡아 당기잖아요. 그러면, 제일 앞에 거 보세요. 이제 이성균이 딱 잡히잖아요? 그러면 아마 그 굉장히 많은 애들이 그 걸릴 거야, 아마. 네. 그 한 명만 걸리겠어요? 그렇지. 네. 유흥업소 뭐 종업원이 불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명의 고객일 뿐인 거예요. 이거 봐보세요, 이거. 어? 이거 보세요. 김무성 사위.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정치인들도 다 해야지 된다는 거, 이거. 이거 정치 뭐 이런 애들 돈 많고 할 일 없으면 이거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 우리 같이 뭐 바쁜 사람 이거 살 돈도 없어서 못하지만 네. 돈 많고 할 일 없는 이게 갑부들이나 정치인들이나 이거 뭐 연예인들이나 이틀 한 번꼴로 해야지 돼요. 우리 같이 바쁜 사람 먹고 살기 힘든 사람 뭐 구할 돈도 없으니까 그러는데 어쨌든 이 건에 관해 가지고 이 조선족 가방 못지 조선족도 반드시 이제 조선족 투표권도 좀 이참에 좀 고려를 좀 하고 선거도 좀 대책도 써야 되잖아요. 이재명 뒤에 조선족 네. 그 조선족을 움직이는 중국 아 무시무시합니다. 그렇죠. 이 참에 다 이 조직을 뿌리 뽑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뽑을 수 있을래나 근데. 아유 네. 힘들어요. 김사랑 씨였습니다. 네.